이제 금리도 환율도 물가도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국제 유가입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와 관련해 발언을 했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문세영 기자. 네, 문세영입니다.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변수로 국제 유가를 지목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창용 총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의 관건으로 환율도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유가가 90달러 밑에 머물지 더 크게 오를지가 문제라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가장 큰 전제라고 밝혔습니다.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.3%로 전망한 데는 유가가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가계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가계 일반의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3으로 전망됐는데요. 이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대출 태도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는 겠다고 대답한 것보다 많다는 뜻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을 대비해 대출 한도 축소를 선반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.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.